10월 26일 탑 글로벌 통합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스터 허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통합조회는 5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지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본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언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언을 외치고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언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생명합니다. 존경합니다. 믿음의 믿음의 꽃에 꽃에서 겸손히 겸손히 섬깁니다. 섬깁니다. 맞아, 가자, 맞아, 맞아. 가자, 가자.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 오늘 제가 엄청 하고 할게요. 오늘 음소거 됐어요? 사회자님,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현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암사 사랑 나눔 탑 센터의 조예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암사사랑 나눔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너지팀의 미래의 영리더 조예은입니다. 저의 상위 스폰서님으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국장님과 허미애 국장님, 그리고 장유진 팀장님이 계십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처음 애터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서 원데이 세미나에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회장님의 회사 소개와 더불어서 사업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비전을 느끼지는 못하고 그저 아버지의 사업으로만 여기면서 저는 학업에 전념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졸업을 하고 첫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월말마다 다가오는 실적에 대한 지나친 스트레스로 병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일은 나와 적성이 안 맞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부모님과 그 고민을 나누던 중 애터미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문득 어린 시절 들었던 회장님의 강의 내용이 생각이 나서 애터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의 스폰서님이신 장유진 팀장님과 미팅을 하게 되어 한달 동안 영상 보기 제안을 받게 되었고, 영상을 보면서 애터미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면서 평소 부모님을 통해 집에서 쓰던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저는 물티슈를 예전부터 화장할 때나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필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전에 타사 물티슈를 쓸 때는 조금만 써도 물티슈에 구멍이 나고 수분도 빨리 말라서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물티슈는 오래 사용해도 수분이 마르지 않고 재질도 도톰하고 부드러워서 피부에도 자극 없이 매우 잘 사용하게 되면서 제품의 감동을 몸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애터미 물티슈를 추천하게 되었고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늘어갈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상훈 국장님과 윤상식 본부장님의 개인 미팅을 통해서 회사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제품력도 우수하고 사회 공헌도 많이 하면서 고객의 성공을 추구하는 정의로운 기업이라면 믿고 사업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상 보기를 완주하면서 정말 이 영상 속 말들이 사실이라면 나처럼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고 인맥이 없는 사람이라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굳이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내가 배우고 싶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미래에는 나도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제 스케줄 안에서의 최소한의 시스템만 참여하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5월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사의 모든 시스템에 플러그인 되어서 본격적으로 저의 가족의 스폰서님이신 장유진 팀장님을 더불어 이상훈 국장님, 허미애 국장님, 윤상식 본부장님과 함께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이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셨는데 애터미를 통해 성공하게 된다면 부모님께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게 해드리고 싶고 또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추억이 별로 없는데 나중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또 그 이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꿈꿔왔던 저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나눔을 베풀 줄 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꿈입니다. 지금부터 한 발 한 발 차근히 내디디면서 사업 열심히 진행해 나갈 거니까 저의 성장하는 모습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글로벌 영 리더로 꼭 성장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도네시아의 다니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박 다니, silakan. Selamat pagi semua. Saya Dani Rustandi dari Bogor, Indonesi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보고에서 사는 다니 루스탄디라고 합니다. Terima kasih atas kesempatan yang diberikan pada saya. Sebelum di Atomi, saya bekerja di perusahaan swasta dan saya pensiun di tahun 2018. Atomi 만나기 전에 저는 회사를 다니고 2018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Saya mengenal Atomi di tahun 2021. Saat itu saya baru sebagai pengguna dan belum tertarik menjadi pebisnis di Atomi. 2021년부터 제가 애터미 소비자가 되었고 처음에는 사업에 대한 관심 없었지만 애터미 제품 꾸준히 사용해 보니 꽤 좋아하게 됐어요, 애터미를. Sampai akhirnya di bulan Agustus 2022 saya mulai terjun ke bisnis Atomi setelah saya makin mengenal produk Atomi, terutama Hemohim yang sangat membantu saya ketika saya terkena penyakit demam berdarah. Jadi Hemohim을 꾸준히 먹다 보니 제 몸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2021년 8월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는 걸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Sekarang sambil mengerjakan usaha kecil di bidang kerajinan, saya mulai bisa lebih fokus menjalankan bisnis Atomi dengan berusaha memperbesar jaringan saya. 네, 현재 ya. 현재는 제가 공예 사업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Dan setiap hari saya melakukan 8 core habit, terutama USA, use, sharing, and attend. Menggunakan produk, sharing, dan selalu hadir meeting, baik online maupun offline, dan lebih sering melakukan show the plan ke banyak orang. Mei-mei saya 8 core를 실천하고
USA 원칙 Use, Share, Attempt 로 합니다. 매일 제품을 사용하고 항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미팅에 참석하고 수업 설명도 합니다. Motivasi saya melakukan bisnis Atomy adalah supaya saya mempunyai masa depan yang sukses dan bisa menjadi berkat bagi banyak orang melalui Atomy. Atomy 사업을 통해 제 꿈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다. Dan target yang ingin saya capai dalam bulan Juni ini, mudah-mudahan saya bisa ikut challenge menjadi sales master. 올해 6월에 제가 세일즈 마스터가 될 겁니다. 모한 dukungan dari Atomian semua. Terima kasih.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올 6월에 세일즈 마스 첫 번째 도전 꼭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중국 사이먼 탑 센터의 천회링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 주세요. 천회링 세일즈 마스터님 어디 계세요? 리코딩 스톱드. 천회링 老师 开视频了已经，可以讲了。你选择韩国语，现在听不懂。选择韩语。可以了。可以了。然后您讲两句，然后我再翻译一句，好吗？好的。 亲爱的爱多美家人们，大家早上好，我是来自爱梦顶峰厦门顶峰服务中心的营销经理，我叫陈慧琳。 네, 반갑습니다. 하문 카페에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는 천혜림입니다. 感谢给我这一个分享的机会，我居住在厦门，我的指导老师是安光浩和徐顺礼老师。 네,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네, 저희 스폰서님은 안광호 본부장님과 서순례 본부장님입니다. 今年呢专职来经营爱多美事业，在爱多美事业开展之前呢，我是开了一家幼儿园，已经开了21年。 네,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 애터미를 선택해서 하게 됐습니다. 我接缘爱多美呢，是在2020年的10月份，通过我的同学黄琳娜老师呢，认识了爱多美。 아, 제가 전달이 잘못됐네요. 2020년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았고 지금 함은 탑센터장님 황링나 선생님입니다. 因为之前呢用过许多知名品牌的护肤品，它没有改善我脸上长的许多的斑。后来呢，经过我同学的介绍，使用了清洁4件套和艾斯洛特6件套护肤品。使用了2个月之后呢，我的皮肤有了很大的改善。 애터미 화장품을 쓰기 전에 명품을 많이 썼지만 얼굴에 개선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로부터 애터미의 6종 화장품과 이브닝 세트를 선물 받고 나서 2개월 만에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就这样，我对爱多美那个产品呢产生了认可，于是我又使用了其他的产品，比如范丽颖红参丹，还有益生菌。 애터미 화장품을 통해서 애터미 제품의 확실을 갖게 됐고 그리고 나서 애터미 해모힘, 홍삼단, 그리고 유산균 많은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爱多美产品真的是太好了，优良品质，低廉价格，使我对爱多美产品产生了厚爱，用一样爱一样。 네, 애터미의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은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쓰는 매 제품마다 사랑하게 되었고 애터미를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经营爱多美事业呢，是因为经营幼儿园这么多年下来呢，各种的压力特别的大，然后呢，收入与付出不成正比。
어린이집을 20여 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보수는 그렇게 많이 정비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特别是疫情三年下来呢，因为各种原因，幼儿园更是进入了严重的亏本，所以今年我就果断的停掉了幼儿园，专职来经营爱多美事业。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저희 어린이집에는 많은 타격이 있었고, 올해 저는 마침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고, 애터미를 전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因为爱多美事业呢，能够给我带来实现金钱自由、时间自由的梦想。 애터미 사업은 저에게 돈과 시간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就在今年的10月5号。 张毅然高级营销总监呢，来到厦门顶峰服务中心，给我们做事业指导。 이번 4월 5일에 장예란 총장님께서 오셔서 저희에게 사업의 방향과 이런 원칙들을 가르쳐 주면서부터 让我学习到了更专业的这个经营方式，也给了我一个更明确的经营目标。今年7月份呢，我将挑战高级营销经理。 저에게 더 큰 확신과 그리고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어떠한 이제 그런 질서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확신이 생겼고, 이번 7월에 저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도전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那经营爱多美事业呢，是我找到了自己喜欢的事情，自己喜欢的事业，并且呢，它又符合时代的发展趋势。 所以我将勇敢的去做，因为那样会使自己感到幸福和快乐。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업이고, 저는 애터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有这么一句话说，即使获得成功的可能性很小，也要勇于怀揣梦想，并积极付诸于行动中。 我们呢将一起努力，相信会在不久的将来，我们会在顶峰相见。感谢聆听。 성공을 위하여 여러 파트너들과 스폰서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 꼭 도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핀을 달성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대표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사 사랑 나눔 탑 센터의 김아연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암사 사랑 나눔 탑 센터 소속 시너지 팀 뉴 세일즈 마스터이자 미래 임페리얼 마스터 김아연 인사드립니다. 저희 상위 스폰서님으로는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국장님, 허미국장님, 김순희 센터장님, 장혜진 팀장님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알바를 하면서 애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스폰서이자 동생인 김혜원 팀장님으로부터 희망의 씨앗을 전달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저는 너무도 오랫동안 응급실을 들락거렸고 숨이 차서 잘 걷지도 못했습니다. 혐오임을 만나 어느 순간 저는 응급실을 가는 일이 없어졌고 머릿속에 가득 꿈을 꾸게 되었고 개척으로 시작해서 더디게 달려왔지만 4월 상반기 판매사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미팅을 통해서 애터미의 비전을 알게 되었고 성공하려면 성공의 8단계로 실천해야 한다고 하셔서 열심히 8구월을 실천했고 세미나를 빠지지 않아야 한다기에 석세스 세미나와 미팅 등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된 두 딸과 장애를 가진 막내 딸까지 세 딸의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거울 보듯 훤히 보였고 애터미를 만나기 전 막내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게 저의 소원이었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로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아이를 밤늦게까지 혼자 두고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기에 마음이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에 조금은 힘들지만 아이와 나의 대가지불이 있어야 성공하는 건 당연하기에 기도하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판매사 도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이의 따뜻한 응원과 많은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함께 응원해 주시는 시너지팀 가족들과 저의 회원님들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몸이 약한 제가 아파서 쓰러지면 함께 아파해 주고 다시 힘을 내서 뛸 때는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시너지팀 장진 팀장님과 김혜원 팀장님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판매사 도전하면서 들어갔던 회원님과 소비만 하시는 분들까지 꾸준히 관리하고 신뢰 쌓게 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의 간절한 꿈을 향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연 뉴세일즈 마스터님, 애터미를 통해 건강과 원하시는 꿈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군포사랑탑센터의 백승경 뉴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꿈꾸면 변화가 일어난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포사랑탑 미라클팀의 백승경입니다. 저는 2006년 10월 보험회사 입사 후 최근까지 영업과 조직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재섭 사장님으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애터미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여러 스폰서님들과의 만남 덕분이었는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떤 돈을 벌어야 현명할까? 그때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 눈에 들어왔고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스텍 임페리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성공이 그동안의 실패를 덮는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결의 결단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몇 달 전 이 줌미팅에서 2023년도 4월 하반기에 판매사 도전을 하겠다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전 중에 있습니다. 첫 단추인 판매사 도전이라는 숙제를 하며 개인적인 나의 성장과 여러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의 재심 협력해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 아,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추까지 잘 채워갈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미라클 팀은 저 포함 5명이 함께 승급 도전 중에 있습니다. 꼭 함께 성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미라클 팀이 되겠습니다. 사장님들 마지막까지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꼭 달성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군포사랑탑센터의 박재섭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군포사랑탑 미라클팀의 박재섭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보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노후 준비를 도와주고자 이 일을 시작했는데요. 정작 저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업계 선배님이셨던 황규복 스폰서님께서 애터미 정보를 알려주셨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원 마케팅 마케팅의 매력을 느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목표는 애터미 사업 성공을 통해 저와 제 가족과 많은 이들의 노후 준비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 단계인 판매사 직급 도전을
4월 하반기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팀 이번에 황기복 스폰서님 팀장 도전, 파트너이신 백승경 사장님 판매사 도전, 형제 라인 강경구 사장님 판매사 유지, 형제 라인 신명숙 사장님 판매사 도전, 이렇게 미라클 팀 팀원과 많은 스폰서님들과 남은 기간 재심 합력해서 꼭 도전 달성하겠습니다. 미라클 팀 아자아자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그분의 스폰서님이시죠. 네, 군포사랑탑센터의 뉴 다이아몬드 마사 황규복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일즈 마스터 황규복입니다. 지금 앞서 발표하신 우리 백승경 사장님하고 박재섭 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4월 하반기 직급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함께 재심 합력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시너지 효과를 지금 거둘 수 있고요. 여기서 많은 자신감도 얻고 매출도 일어나고 많은 또 회원 가입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업의 방향을 가닥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이 끝난 후에도 이러한 기세를 계속 살려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세미 또는 오토에 도전해서 이 기세를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앞으로는 애터미는 돈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애터미도 빠른 시간 안에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 얘기는 다음에 달성 후 스피치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셋이 다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아자! 파이팅! 네. 재심 합력으로 꼭 애터미 안에서 모두가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리더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봉 4억 이상의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신 한상현 로얄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조회 참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다 탑 9에 포함되신 분들이 여러 나라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모두 안녕하시죠? 네. Hello everyone. 네, 저는 영어 다른 말을 잘 못 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도 있을 테고 해서 잠깐 뭐 한 2, 3분 정도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도 좀 작고 비정규직이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차에 친구로부터 애터미를 접하고 처음에는 한 1년 동안은 반대하다가 지속적인 권위에 의해서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 가지 관리소장도 했었고 그 전에도 여러 직업을 전전했었지만 성공을 위해서 고시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왔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제 개인의 한계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제 그 환경들에 의해서 성공을 못했고 결국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정말 간절한 진짜 꿈이 있었어요. 정말 한번 부자로 한번 살고 싶은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은 그런 항상 그런 꿈은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을 했지만 결국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로서 있다가 그것도 너무 저기 해서
좀더 연봉을 높여보려고 기술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애터비 사업을 접했고 애터비 사업을 비전을 보면서 공부해오던 그거를 버리고 정말 그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내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결과 부족한 제가 애터비라고 하는 멋진 시스템, 멋진 시스템을 만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제 삶은 그 가난한 동네에 정말 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송파에 그 큰 평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소유를 하게 됐고 차도 정말 제가 바라던 원했던 꿈속에서 늘 생각했던 그런 차를 드림카를 벤츠 S클래스 560을 갖고 다니게 됐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저한테 일어났죠.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애터미의 그 시스템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성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증명을 했어요. 제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성공을 이렇게 한 이유를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정말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애터미가 아니더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기회만 된다면 나한테 기회가만 주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수단이 애터미라는 게 저한테 왔고 저는 그거를 꽉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간절한 꿈이 있었다라는 거죠. 능력 이런 건 제가 볼 때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 여러 가지 성공학에 관련된 책들도 보고 우리 회장님 강의도 듣고 많은 성공자들의 얘기를 들어봐서 공통적으로 보니까 어떤 능력, 개인의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그 간절한 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끈기인 것 같아요. 끈기. 그 사장학개론이라고 김승호 회장이 쓴 사장학개론에 거기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어떤 분야에서나 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끈기로 성공 끈기와 기계로 성공을 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는 사람들 그 분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90%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이제 헬스를 제가 이제 등록을 해서 PT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끊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10% 안에 90%는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그런데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성공을 하겠죠. 그게 이제 10% 안에 든다는 거예요. 10%. 애터미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여러분이 버티기만 하면 끝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10% 안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운이 조금 좋거나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 조금만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호 그분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끈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애텀에서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먼저 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은 별로 중요치 않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를 따라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스폰서가 안내하는 대로 회사가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업의 정체가 되더라도 끝까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끈기인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은 애터미에서 그런 사례들은 무수히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스폰서이신 우리 조수길 총장님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봐도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파트너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끈기 정말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다가 그 성공을 한 사례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것은 애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게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차로 비유하면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명차죠. 명차. 운전 실력이 별로 없더라도 명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을 한다면 커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차가 이렇게 형편이 없으면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빛을 발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애터미는 정말 차로 비유하면 명차죠.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성공시킬 수 있는 명차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절히 권하는 거는 뭐냐면 끈기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것 그것이 제가 정말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저희 파트너들 중에서도 거의 다 물론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수년간에 걸쳐서 고생을 해서 거의 이제 오토 판매사가 눈앞에 보여요. 제 눈에는 보였어요, 그게. 그런데 그 직전에 그 어떻게 보면 깔딱고개죠. 그게 이렇게 탁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공의 길로 이렇게 딱 들어서는 건데 그 조금의 그거를 뭐 못 버텨서 결국은 포기를 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 같이 할 사람도 지금 눈에 보이고 그 파트너들이 막 이제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찰나에 그만둬버리니까 같이 또 전체가 또 그만둬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렵더라도 좀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애터미는 누구나 여러분한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자장격질을 하라고 애터미 사업은
회사 회장님이 항상 자장격지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장수가 돼서, 떨쳐 이제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장격지가.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1인 사장들이에요. 1인 사장들이고, 어떻게 보면 1인 사장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나가는 사장인데, 하여튼 1인 기업의 어떻게 사장이에요. 그런데 보면 직원의 마인드로 이 사업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요 회사가 어려움이 봉착을 하면 떠날 생각을 하죠. 그죠? 다른 데를 이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직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마찬가지도,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은 어려움이, 이렇게 봉착이 되면, 그걸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존에, 사장은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장의 마인드로 한다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조직이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좀, 정체에 있고, 막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거나 방치하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And so I think that there's many leaders who are not fully aware. And so if you have that kind of hardship, then I think 파하고 넘어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사장이라는 거죠. 애터미는 사장.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장의 마인드가 아니라 일반 직원의 마인드로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양쪽에 직원을 둬서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줘가서 아마 라인을 구축하라고 한쪽을 만들고 또 A라인, B라인에서 600만 원씩 매달 지급해서라도 라인만 구축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직원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500만 원씩 줘도 상관없겠죠. 정말 훌륭한 직원을 뽑아가지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사장의 마인드로, 내가 사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우리 이제 그 이 사업에서 항상 강조하는, 성공할 때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잘 이해를,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은 그냥 가서 그냥 배우러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아니면 스폰서가 주관하는 이렇게 세미나들이 쭉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참여, 물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미나에 반드시, 내 신규 파트너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거기에 이제 리더라면, 파트너가 신규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서 반드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 차원에서 시스템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하면 좀 더 빨리 성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원데이 세미나에 새로운 사람을 데려갈까 이거를 고민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썼어요. 혼자 가면 저도 혼자 갈 때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죠. 당연히 이렇게 가면 맥이 빠져요. 일단 혼자 가면 물론 충전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충전하러 가기도 하지만 정말 맥이 빠지더라고. 이 그 새로운 사람의 그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강의 듣는 그 모습을 그 뒤통수를 봤을 때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게 그분이 한 분이 늘어나고 한 분이 두 분이 되고 두 분이 열 명이 되고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볼 때 막 이게 불어나는 숫자를 볼 때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미나에 그 매주 원데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단 한 번도 안 빠지는 이유가 지금까지도 안 빠져요.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원데이 세미나를 지금 십몇 년 동안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반드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지금은 이제 그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파트너들이 새로운 사람을 안내했을 때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지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거는 회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한테 사업 도구로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환경을 여러분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참을 안 할 수 있지만은 세미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필요 그런 지혜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는 여러분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가야 되고 어떤 때는 안 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아직 사업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에 신규를 만들어내려고 초보 사업자들, 신규 사업자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다 빠져버렸고 주로 관리만 하는 관리형 리더가 지금 엄청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애터미 지금 현재. 관리형 리더는 크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앞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등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든지 말든지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게 리더예요. 거기서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는 거고 그런데 등을 다시 돌려서 앞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만 있어요. 관리. 내가 필드에 나가서 신규를 데리고 오고 제품을 전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업자를 만들고 소비자를 만들고 또 세미나에 신규를 데려다 놓고 막 이런 작업들을 앞에 나가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몇 년씩 된 사람 붙잡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그 사람들하고만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정체죠. 계속 정체고 그런 상태에서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리더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회사가 규모가 커지더라도 회사 오너는 세일즈맨이어야 된다. 회사 사장은 세일즈맨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김승호 회장이 하더라고, 그 책에서. 저는 완전히 공감했어요. 노단장님도 그 얘기를 항상 저희 이제 본부장 회의나 팀장 회의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많이 봤어요. 총장이든 하다못해 자기 본인이 단장이더라도 지금도
이렇게 소비자를 만들고 제품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도 회원을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규 사업자들도. 그리고 그래서 내가 본부장이든 국장이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다 우리는 사장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사장은 세일즈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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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를 물어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일거리를 물어다 줘야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세일즈맨이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명목직급에 이렇게 연연하시는 리더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명목직급으로 하시면 안 돼요. 명목직급은 그냥 한번 도전한 거고요. 지금 현재 직급. 내가 본부장인데 국장이 아니고 팀장이다. 팀장이 내 오토로 유지되고 있다. 그건 본부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팀장인 거예요. 팀장. 조직이 안 되니까. 내가 본부장으로 이렇게 도전을 해봤었지만 이런 규모를 이렇게 해야지 한번 가는구나. 그리고 조직도 파악하고 그 조직을 파악하고 또 보너스도 한 맛도 보고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도전하는 거지. 이게 본부장이 아니라니까요. 국장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현재 직급이 자기 직급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돼요. 본부장인데 팀장 유지하고 있다고 팀장처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아니라 나 팀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장처럼 해야 돼. 팀장처럼 얼마나 바빠요. 필드 뛰고 신규 달고 이게 팀장이거든요. 국장도 마찬가지죠. 국장도 약간의 또 조직이 크니까 아무래도 더 이렇게 리더십을 갖추고 또 이렇게 회의도 하고 하지만은 똑같이 필드도 뛰고 똑같이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정체에 있어요. 이 정체되신 분들 이게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에서 정체된 사람이 있어요. 오토 판매사 되면 쭉 올라가야 돼요, 원래 이러면. 좀 있으면 자기 밑에 판매사 둘을 만들고 오토 판매사를 만들고 자기만 판매사야. 맨날 자기만 판매사.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죽는 거죠. 바뀌고 고통스럽고 또 바뀌고 자기는 오토 판매사라 버티지만 밑에 파트너들은 죽어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미 판매사를 만들어서 다시 오토 판매사를 좌우로 판매사를 만든 오토 판매사를 거느린 판매사가 돼야 팀장 도전할 때도 팀장 다시 유지할 때도 조금만 노력하면 팀장이 유지가 되고 또 팀장을 유지하다 보면 둘둘이 또 오토 판매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기만 또 팀장은 또 자기만 팀장이야. 팀장을 만들어내는 팀장이어야 되는데 자기만 또 팀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늘 거기에 만족. 그 200만 원, 그 500만 원의 만족. 그냥 그러고 몇 년이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 많아요. 리더스 클럽에서도 마찬가지. 리더스 클럽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이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애터미 전체에서도 보면 저는 리더스 클럽 올라가면 쫙 올라갈 줄 알았어요. 다. 그런데 사례들을 보니까 그대로 또 멈춰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똑같이 리더는 멈추면 안 돼요. 멈추는 순간에 일단 거기서 정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크라운 클럽에 와 있지만 저도 멈추면 여기서 멈추는 임페리얼 못 가는 거죠. 임페리얼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정체돼요. 정체되다 보면 고인물이 생기면 썩으면 조직이 이탈되는 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결국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계속. 그래서 늘 움직이는, 늘 움직이고, 앞을 보고, 도전하고, 자기 파트너, 자기 직급의 파트너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계속 해 나가야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안주하는 순간에 늘어지는 거예요. 안주하는 순간에.
안주하는 건 우리 죽는다고 보면 돼요. 사장은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변하고요. 코로나 같이 상황, 이런 상황, 이제 애터미는 처음 위기가 왔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많은 교훈을 우리 애터미 전체 조직 사업자들한테 주고 갔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다고 봐요. 이 상태로 코로나 없이 만약에 쭉 커졌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애터미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때 정말 리더다운 리더만 다 남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어요. 당연히 저는 당연히 잘 됐다라고 생각해요. 왜 잘 됐냐면, 왜 잘 됐냐면요. 여러분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는 사람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데. 다시 또 다른 거 하다 하다 다시 결국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잘 그만뒀어요. 잘 그만뒀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많이 그만뒀으면 좋겠어. 다 내 밑으로 오게. 이거는 농담이고요. 하여튼,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비즈니스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만둔다고 같이 그만두고 말이죠. 응? 그만뒀으면, 잘 됐다. 이런 식당이 10개가 있어. 코로나 때문에 5개 문 닫았어. 그 뭐 밥을 한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5군데, 이러 다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럼 5군데 2배의 매출이 오르는 거죠. 결국 애터미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원리를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몰게 돼 있어요. 뭐 인터넷에서 뭐 물건이 막 팔리고 다 시정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 시정이 될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은 다 개선해 나갈 거예요.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 해외 사업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있지만 다 개선해 나갈 거예요. 물론 당장 어려워요. 회사 뭐 직원들이 뭐 잘못된 직원도 있고 뭐 회사 시스템이 어떻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초기니까. 그렇지만 회사 오너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그대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 인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내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만두는 사람이 여러분 다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만 제대로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새에는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안 앉는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안 앉아요. 내가 흔들리는데 할까 어느 날을 할까 어느 날 말까 세미나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파트너들이 세미나 갈까 말까 하는 순간에요 다 떨어져 나가요. 세미나 안 갑니다. 사업을 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소비자고 파트너고 긴가민가 파트너 다 떨어져 나가요. 내 생각만 가는 거 갖고 있는 것 자체만 갖고도 다 떨어져 나가게 되겠어요. 다 보여요 그게. 그냥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간절하게 여러분 삶은 전쟁이잖아요. 삶은 전쟁이에요. 네? 누가 봐줍니까?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누가 봐줍니까? 여러분 가족을 누가 봐주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다 해내야 되고 진짜 그런 아니한 그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새롭게 각오를 하고 또 뛸 거예요. 또 뛰고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슬림바디 챌린지 도전하세요. 여러분 도전하셔서 몸이 바뀌세요. 바뀌셔요. 저 이번에 PT 해요.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해서 제가 꿈이 식스팩 만드는 건데 이렇게 공헌을 해야 되겠어. 식스팩 만드는 거야 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계속 해보는 거죠. 요번을 기화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나중에 이제 제 몸바디 다 찍어놨으니까 눈바디 하려고 다 찍어놨으니까 한번 얼마나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니 끝날 때 한번 해서 여러분도 도전하시고 회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네? 이것도 참여 안 하고 그냥 이 사업가가 아니야. 이게 비싸다. 저기 뭐 58만 원 뭐 비싸다. 물론 비싸요. 그렇지만 내가 사야 파트너도 사는 거고 도전하는 거지. 리더가 비싸다고 안 사고 도전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니까 당연히 그쪽 조직은 다 그냥 다다 다
딱 그렇게 되는 거다. 그게 발전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없더라도 내가 사고 그거 벌고 벌어 그만큼 벌어. 그래야 또 사고 그 사면 PB가 올라오고 또 내 몸이 바뀌면 또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따라요. 사람이 따르게 돼 있어요. 예? 몸이 바뀌면 안 바뀌니까 몸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고 옛날처럼 똑같이 입고 다니니까 안 붙죠. 옷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다 바꾸고 바꿔야 사람이 붙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안 붙어도 돼. 똑같은 생각 갖고 있으니 안 붙어도 돼.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요 다 와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 큰 사장은 큰 부자는요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 몸이 아니라 뭐라고 김성호 회장 아까 멋진 말을 내가 아이고 시간 다 돼버렸네. 멋진 말을 내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아빠 오라. 잠깐 하나만 그것만 하나 내가 읽어드리고 아,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당신 상상 안에 것을 현실로 만드는 두 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아주 저는 공감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네, 그 봤었는데 요약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다 알려주면 또 재미없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단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치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 모두의 성공을 바라시는 한상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